대구경북 상생 10년음악회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장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대구경북 상생 10년음악회인 만큼 오늘 음악회에 앞서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구시장님은 경북도지사실에서, 경북도지사님은 대구시장실에서 오늘 하루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평소 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오늘 근무하시면서 오늘 하루 어떤 기분이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셨으리라 짐작이 되고요. 또 상생 협력을 통해서 함께 발전하자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음악회에도 구민 씨와
경북 그리고 대구시에서 많은 내빈 여러분들과 시도민들께서 이렇게 오늘 공연장의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대구와 경북은 경제,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심장인 이곳 구미시에서 대구와 경북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대구 시립 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 지휘자인 줄리안 코바첼프의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 연주와 또 오페라 아리아 무대로 꾸몄습니다. 신년음악회 분위기에 맞는 밝고 경쾌한 연주와 아름다운 성악곡으로 우리 귀가 즐거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향의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2019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경북 상생 신년음악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즐거우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이 즐거우셨다니까 대구교복의 상생의 미래가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공연 보여주신 두 성악가님 그리고 줄리안 코바셰프를 비롯한 대구 시향 단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